가오리살, 황적살, 차돌박이. 하나 더? 이건가? 그거 사야겠다. 집게. 집게가 없다. 다 죽어가고 있는가? 응? 연료가 뭔데? 그 뭘로 하는 거? 고체 연료. 이렇게 하면 이거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아예 많이 해. 이제 이렇게 먹는다고 하던데? 이런 얇은 것들은 다 익었어. 어때? 어? 이센불 이건 마지막 청어를 마셔야지. 응? 안 나가서 캠핑 가지 않아? 이렇게 먹을까? 다 이건.
질로가 맛있구나. 응? 질로가 맛있어. 나왔다. 질로가 맛있어? 먹어? 응. 왜? 아, 저 한 판 먹는데 세 개 사용. 궁금하니까 라면을 한번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건 데우는 용도였는데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매운맛을 확실하게 느끼려면 스프는 맨 나중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스프를 맨 나중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될 것 같아요. 오. 와, 진짜 웃기다. 더 매운 것 같아. 통후추는 처음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계속 쓸 것 같아요.